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여호와께서 하늘의 복을 땅에 주시려고 창세전에 만대를 명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기고 또 이김으로 육체도 영혼도 땅도 완전히 회복시켜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나이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명령에 싸우니 오늘 밤에도 부름받고 와서 소수가 모였지만은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백마용사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8장입니다. 에스겔서 8장을 찾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4절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옥이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만 마칩시다. 8장은 솔로몬 성전 안에 깊이 그림으로 그려진 우상이 꽉 찼는데 그 우상이 가증한 우상이다. 가증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스럽다. 가면 썼다. 그 말이야. 속과 겉이 다르다. 이거 뱀입니다. 뱀은 깨구리 먹으려고요. 재주부립니다. 방울뱀. 딱 앉아가지고요. 꼬리에 방울이 달려있어요. 꼬리를 달랑달랑 흔들면 깨구리가 먼 데서 듣고 따라와요. 그 방울뱀을 어떻게 흔들면요. 뱀 입으로 딱 잡아먹어요. 그 가증하죠. 남을 죽이고 남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기꾼들. 가증스러워. 근데 그 교회 안에 왔다니, 교회 안에. 그 가증한 할아버지 누구냐? 옛뱀이요. 옛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을 잡아먹었죠? 뭘로 잡아먹었어요? 거짓말로. 에덴 동산지기 부부가 살았는데, 옛날 옛적에, 남자는 아담이고, 부인은 하와요. 잘 아시죠?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둘이 살아요, 둘이. 자식이 없어요. 근데 뱀이가 덤벼왔어요. 여자를 공격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안 죽는데, 그 거짓말을 참 말이요. 거짓말이죠? 그 오늘 기독교 종말에도 그님이 또 왔어요. 그 뱀이가 용이 됐는데, 100% 거짓말이 바로 북방이요, 북방. 북편 군대. 북방이죠? 그럼 예루살렘도 문이 많지만은 북쪽 문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북쪽 문에 에스겔에게 하나님 에스겔 머리털을 딱 잡고 가세요. 가자 갈라가요. 연계적으로 저 몸은 어디 있어요? 에스겔이가 대답 좀 해봐요. 바벨론에 몇 번째 잡혀갔어요? 두 번째 잡혀가서 몇년 있다 묵시 봐요. 5년. 그리고 이 본문 8장은 6년이죠. 5년 다음에 몇 년이요? 흉년이지.
두 번째, 1년 지났는데 묵시가 왔어요. 그 묵시가 뭐냐?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도둑놈이 들어왔어. 그놈이 누구냐? 바벨론 사상. 북방 사상. 그럼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은 몇 번째 잡혀가시 바벨론에? 첫 번째. 에스겔은 두 번째. 시드기야는 세 번째. 세번 가면 다 가요. 그 1차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벨론과 싸우는 전쟁에서 네 사람 택했어, 네 사람. 우리 교회도 수르바벨 세 친구 있어요. 예? 누구가 알려줄까요? 그럼 시기 질투하려고 그러지. 안 가르쳐줘. 수르바벨 같이 목숨 같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다니엘과 같이 살아. 죽어도 같이 죽겠다. 그몇 년을 기다린 3년. 뜻을 정하고 상추쌈 안 먹고 살아, 고기 안 먹고. 그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지혜를 줬어요. 그런데 네 사람 중에 대표가 다니엘이요. 그 다니엘은 지혜 받아도 네, 세 친구를 못 받았어요. 그 다니엘의 겉면으로 왕궁에 같이 살아요. 근데 싸움 붙었어요. 그게 전 3년인데요, 3년이. 다니엘 1장 5절에 3년을 기도해요. 왜 2장에서 싸우려고. 그 3년 기도하고 뭘 받았느냐? 하나님 지혜를 줬어요. 마귀 이기는 지혜. 북편 군대, 우상 국가, 666, 공산당 이기는 지혜를 줬어. 누구 다니엘에게. 그런데 일가가 생겼어요. 바벨론 총수왕이 꾸불꾸불 잊어먹었어요. 그 전국에 왕이 강고를 냈어요. 누구든지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라. 안 하면은 박사, 점쟁이, 종교인들 전부 목 잘라버려.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도 끌려갔단 말이요. 그렇게 왕이요. 조금 시간을 주세요. 내가 기도해서 알려드리리다. 그 말미를 얻어서 기도해서 알게 됐어요. 왕이 큰 우상 딴지 봤네요. 머리가 금머리고, 목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두 종아리는 철이고, 발가락 바깥은 철과 천액인데, 공중에 뜬 돌이 우상의 발을 치니 우상은 싹 없어지고 돌이 태산이 되었다.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 다니엘 2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중에 뜬 돌로 불려왔어요. 뜬 돌. 그 우상이 될 거요, 돌이 될 거요. 근데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다니엘서를 몰라요. 다니엘서를 밝힌 재단이 우리입니다. 74년도 7월 달에. 예? 다른 주석을 내가 많이 봤는데 엉터리야. 어디까지 왔냐? 종아리까지 왔어요. 종아리까지. 종아리가 다리가 몇 개요? 세개 중에 두 개야. 세 개야? 두 개야? 세 개는 기형이지, 기형.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 왔어요. 그 발가락과 철과 전혈기요. 이걸 몰라요. 예? 발가락이 열 개지요. 그래서 이 시가 열개 되면 되는데 이 시가 구주 공동체가 12개거든요. 처음에 12개. 그래서 조인기 목사님이 두 개가 망하면 10개 딱 되는데 두 개가 안 망하고 불어나. 15개로. 이제 27개 불어나게. 그것만 입 다물어. 못해. 그게 이 시가 아니래요. 위성국가, 러시아의 위성국가가 열나라요. 언제? 지금 남아있지만 지금 안 써요. 언제 써요? 후사년 반에 쓴다. 거기 계시록 17장에 10뿔이 있어요. 10뿔. 열나라가. 열나라. 다니엘 7장에도 넷째 짐승에서 열 뿔이 있어요. 근데 작은 뿔이 나와서 세뿔 뽑고 나오는 거지. 그 모든 성경은 똑같아요. 그 이제 예언서에 남은 것은 심판과 세시대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이룰 오셨어요. 근데 한 5%, 10% 이로 갔어요. 유월절 양만. 유월절만 지키고 갔어요. 그 오순절 초막 지나만 있는데 가서 성신 보내니까 예수 믿을 사람 다 불러들여 놓고 성신이 사도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 그래서 2000년 동안 영원권 했어요. 근데 90% 남은 이 동방 역사, 북방 환란, 북편의 우상 이거는 새 일인데 사람이 사도들이 몰라요. 자, 성경은 족보가 있습니다. 예수님 족보는 마태 1장도 있고 누가복음 3장 있어요. 예? 마리아의 족보부터 쭉 가면 아담부터 아담 아담 다음 하느님이죠.
근데 마태일장에는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놓고 야곱 놓고 놔가지고 요셉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를 낳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오늘 이 동방역사 족보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 강산에 종말론 계시록 한 사람 많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제자가 열둘인데 두 편으로 나눕니다. 사도편, 선지자편. 근데 한 사람 사도 요한이는 이름이 보안에게 내자입니다. 내자, 우리 아들, 우리의 아들이 내자, 우리의 자자자자 내자. 그 내자라는 이름을 가져야 계시록을 받아요. 그래서 이내자 목사님이 원 이름은 이유성이요. 황해도 살 때에 북한 사람이요. 그 이사 41장 25절에 내가 북방에서 한 사람 오게 해가지고 해돋에서도 불러가지고 두 단체요. 그 북방에서 온 사람은 예표고 해돋 동방에는 순이란 말이요. 그 순이 원수를 밟아버려 진흙을 받듯이. 그것이 고레스 역사인데 이 목사님한테 관계 없으면요 계시록 해도 빵점입니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요. 왜? 베드로 바울은 청교도세 율법이 아닙니다. 청교도세 가야 영원권 받습니다. 율법으로 영원권 못 줍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종이요. 그런데 세례한까지 쓰고는 끝났어요. 그 주인이 끝났다면 종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종들이 귀신 들려서 고집이 들려가지고 응? 예수를 죽여버리고 쫓아내고는 자기들이 응? 하나님의 선비라고 아브라함 사시라고 지금도 교만해서 토요일날 안식을 지키고 양의 피로 예배하고 예수 피가 없는 유대교, 예? 유태교 알았어요? 가짜요. 도사 새끼들이요. 그런데 세상에 공부는 머리가 좋아서 잘해요. 미국 정부를 움직입니다. 유태인들이. 예?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소용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지옥 가요. 예수 이름 아니면 지옥 간다고요? 그럼 우리 족보가 이거 족발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 목사님이 14년 동안 계시록을 받아서 부흥을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제 고향 사람인데 김하봉 목사. 지금 서대문에서 목회해요. 그분이 초등학교 저보다 5년 선배요. 지금 83살쯤 됐을 거예요. 떼돈을 벌었어요. 왜요? 65, 6년도에 서울 와서 그 대구에 있었는데 서울 와서 말세 복음 선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 수도원에 와서 저와 같이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만났어요. 시골 살 때는 뭐 객기나게 못 만나니까 고향 사람이야. 근데 학교 동문이야, 초등학교. 그래 알게 됐죠. 거기서 같이 공부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안 와요. 수도원 안 오는 거예요. 그 살림 났어, 살림 났어. 살림도 안 해줬는데 살림 났어. 근데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요. 이내재 목사는 계룡산에서 기도하다가 용을 받아가지고 이 목사 머리에 뱀이 있더라, 자기가. 그런 말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가르쳐준 계시록 해석을 자기가 팔공산에서 받았대, 팔공산. 팔공산 어디 있어요? 팔공산 어디 있어? 평양 있지? 어디 있어? 대구에. 그런 거짓말 합니다. 거기서 또 가짜가 또 나, 그게 문제설이요. 문제설이 택수전에서요. 그래, 김하고 만나가지고 거짓말 배워가지고 문제선 밑에 교회가 20개 있어요. 많이 새끼쳤어요. 다 가짜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림질도 말하고 큰 것도 말해요. 이 목사 받아 그대로 내가 책을 가졌어요. 그 내용이 똑같아요. 그대로 벗겨 받아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떡공장에서 떡대다가 구멍가게에서 파는 거죠. 여기 밑에 구멍가게 빵 어디서 와요? 빵공장 오잖아. 빵공장에. 그럼 그빵 파다가 못 파면 썩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원조에서 계속 받아야 되지, 밑에 내려가서 살림을 따로 나면 그건 가짜다, 이게. 그 예수는 하나인데 가짜 예수가 많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파가 뭐 필요합니까? 한 교파지, 예수 교파지. 그다 보따리 장사요. 그래서요, 학계에서 모르면요, 순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목사님은 학계에서 몰라요. 이 목사님의 구의사 재단은 음성으로 받았어요. 64년 9월 24일 날 계룡산에서 20일 기도했는데
9월 24일 날 기도 마치고 집에 가려고 새벽에 천막 걷고 보따 써놓고 마지막 기도하는데 산에 불이 붙었어요. 계룡산에 불이 붙었는데 음성이 들려요. 오늘부터 이 산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다. 성경은 이사야 19장 19절이다. 대주더란 거예요. 그래서 딱 찾아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을 세웠다. 그런데 18절 안 갖춰줬어. 18절은 다섯 성읍 5대 강국이야. 5대 강국 세우는 중앙 제단인데 이 목사님은 4대 강국 되거든요. 왜 4대 강국이냐? 2차 대전이 끝나고 3차 대전이 막을 엮고 강대국들이 유엔을 창설했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언제? 1945년 10월 24일 날이요. 믿습니까? 확실해요? 근데 그때 상임이사국이 다섯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다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자유중국입니다. 장개석 자유중국. 다섯 나라 상임이사국이요. 거부권 행사야. 응? 유엔 본부에서 손만 들면은 다 통과가 안 돼. 그런 권리가 다섯 나라 있어요. 예? 그게 무슨 나라라고요? 상위 이사 국가요. 그런데 49년도 모택도이가 혁명을 해서 장개석을 쫓아내서 대만으로, 타이핀으로 쫓겨났어요. 그게 중국은 중공이 된 거야. 공산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중국 손상 우리 교회 많잖아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요, 공산주의요. 공산주의지. 그 분명히 국기에 낙하망치 있죠. 그 김정일이 또 낙하망치 있죠. 김정일 항상 따라다니는 낙하망치가. 이게 뭐냐. 나수로 찍고 망치로 때려부숴. 그게 사회주의 혁명, 나팔 네 개란 말이요. 자기도 자랑해요. 그 창피스럽지. 그 사람이 사람을 머리를 치고 머리를, 목을 자르면 안 되지. 예? 지금 IS가 세계 여론을 일으키잖아요. 비행사를 불태워 죽이고, 응? 잡아다 죽이고, 일본 사람 죽이니까 세계가 막 떠들고 나와. IS 때려부수자. 이게 아브라함의 조카, 저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가 IS란 말이요. 이스마엘이요. 그러면 유엔이 창설돼 가지고 상임위원회 다섯 나라인데, 그런데 이 목사님은 58년도 계시록을 받을 때에 내 나라란 말이요. 자유종국이 빠져나가고 중공이 거북은 중공이 강대국인데 똑같은 지금 중국이 15억이 13억이죠. 제일 큰 나라요. 그런데 유엔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50년부터 신청서를 내서 우리도 가입하다. 너희들은 살인 국가잖아. 너 같은 형제끼리 쫓아내고 죽이고 5천만 명 죽었어요. 8천만 명을 마테도이가 20년 동안 8천만 명을 목을 잘라서 누구를 교회 목사들 부자들을 그 스탈린과 레닌은 40년 동안에 5천만 명 죽었어. 5천만 명 러시아 땅에. 이것이 계시록 8장 나팔 4개래요. 예? 땅 3분의 1 불탔다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시록 할 때는 북방에서 월남할 때는 49년도 4월 22일 날입니다. 그때가 딱 맞아요. 중공에서 공산당 혁명 일으키고 자유중국 쫓아낼 때 하고 이 목사님이 월남해 가지고 계시록 밖에 그 시간을 맞춘 하나님 맞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바람집을 잡은 네 천사 있죠. 바람집을 잡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칠 때까지 바람집을 잡으란 거예요. 동방해뒀는데 다른 천사가 인을 가지 나와. 그 우리 재단 사명인데 이 목사 예표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 천사인데 인을 치지 못하고 하나님 불러갔어요. 14년 역사하고 순을 길러놓고는 불러가서. 그래서 유엔에서 중공이 가입 신청을 했는데 17번을 빠꾸 시켰어요. 17년 동안. 그래 71년도 1971년도 10월 1일 날 받아준 거야. 그때 미국에서 계속 바꿔치겠다가 하나님이 미국 보고, 야, 지금 순이 남아야 되는데, 이제 다섯 나라가 돼야 되는데, 내 나라 안 되니 빨리 집어넣어. 그래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신기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 위에서, 우리 재단을 위해서 이 주변에 다 국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일본도, 소련도, 중공도, 북한도 전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사서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역사의 주인공이요. 누가? 수르바벨이가. 그 수르바벨 잘못 가더라면 큰일 납니다. 눈만 떠봐도 눈 돌아갑니다. 예? 우리 재단 그런 재단이요. 예수님 따라다니기도 도둑놈 있죠? 응? 예수 이름으로 뭐좀 얻어먹으려고. 그러나 예수께 바친 사람은 다 왕권이요. 생명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사상도 바치고, 100% 복종하는 거예요. 전도도 잘하고, 응? 그래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71년도 10월 1일 날 중공이 유엔에 딱 들어가서 이제 다산하게 된 거예요. 그 제가요, 이거 간증과 경험인데, 유엔에 가입한 중공이 있을 때 이제 계시록 설교 못해요. 왜요? 계시록 7장과 9장에는 네 천사거든. 4대 강국인데 이제 다섯 천사가 됐단 말이에요. 다섯 강대 5대국이 돼. 그래 찾아가서 목사, 목사님 이제 계시록 해석 받은 거 틀렸는데요. 왜? 네 천사가 다섯 천사 됐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자가 선생 보고 물어보라 그래. 알았다. 물어볼게. 물어보 답이 안 오고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요. 72년 8월 7일 날. 야, 뭐, 물을 거 없어. 다 순위 할 새끼 니는 올라와. 그래서 목욕하다가 물에 익사해 죽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장제 유언이라 목사기 때문에. 아들이요. 영적 아들이요. 그 건을 썼어요. 나 그때 평생 건을 처음 썼습니다. 건을 처음 썼어요. 이 목사 세상 떠나고 목사 8명이 건을 썼어요. 예? 그래서 장사 지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목사님 부활한다고. 부활. 왜? 아, 기도는 사람 마치고 그 사람 입에서 난안 죽는다 북진한다고 월간지 말씀이 오고 계시로 해석이 왔는데 죽겠느냐고. 하나님 잠시 감춰놨다는 거예요. 왜? 지뢰 같이 땅속에 감춰놨대.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은 요즘 들어가서 무덤 보고, 지렁이 야곱이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 가서, 내자 부활 주소서 합니다. 스가랴 3장 몰라서. 구약에 하나님이 대표종 쓰다가 불러갔다 또 와서 역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줄 때 그런 게 없어요. 없으면, 없다는 거지. 그, 모세가 가다가 죽었지요? 그럼 후계자가 누구요? 여호수아지요. 그게 거울이거든, 출애굽이. 그럼 이 목사님이 하나님 불러갔지요? 그다 그 안수반 사람이 8명인데 나 혼자 남았어요. 오늘 어떤 분 만났는데요. 이런 얘기 합니다. 그 안전대 목사님이 전국에 자기 그 편에 있는 교회를 다 팔았다. 교회를 팔았대. 건물을. 부산, 대구 뭐 전국에 교회를 팔아가지고 여기 성수동 건대역 앞에서 한몇 달부터 거기 500명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왜? 전쟁 난다고. 또 예수님 재림 많다고. 그럼 그, 저 교회 팔아가지고 다 먹고 없어지면 그 사람들 교회가 없거든. 건물 팔았으니까. 예? 그게 성령이요? 귀신이요? 아니, 학교에서도 모르고, 오대강도 모르고, 지도도 모르고, 서글라서도 모르는데, 주님 오면 너 죽었다, 이제. 주님 올때너 잡으러 온다. 예수님이 재림이 하느냐? 마귀 잡, 마귀 잡으러 와, 마귀. 예? 그 5개월도 모르고, 언제부터 전3년도 모르고, 다니엘서도 모르고, 저는 모르는데, 그냥 응답만 받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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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됩니까? 말씀이 있는데. 그참 불쌍한 사람. 나 그거 이제 알았거든요. 교회를 팔았대. 교회를 팔고, 교인들 다 올라왔다는 거야. 그 돈으로 다밥사 먹고, 이제 그돈 따지면 어떡하지? 노숙자지, 노숙자. 그 어떤 목사는 왔다 쫓겨나가지요. 아파트 경비한다 캐도 그 목사 나이가 80살인데. 꼴 좋다 목사가 경비는 하나? 그게 마귀 역사란 말이죠. 그들은 우리가 하는 말씀을 알려주면 깜짝 놀라요. 알아듣지도 못해. 너무 우린 진도가 빨리 나갔다니까요. 저들은 지금 40년 전에 이 목사님 그거, 월간지 그거만 돌리는 거예요. 예표 시대, 예표종, 예표. 그 예표는 4대 강국이거든. 그 예표가 가니까 벌써 5대강국이에요. 그게 어디냐면요. 에스겔 9장에 있어요. 이거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 서론 말씀드립니다. 체크해보세요. 9장.
1절에요. 그가 또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 유다,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이 성읍을 가난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살육기계가 행복이요. 사람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와. 근데 몇 사람이 나오게 하라 하시더니, 내가 본즉 여섯 사람이. 여섯 알아요? 다섯 다음에 뭐요? 여섯 다음에는 일곱이지?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렇게 핵무기 잡았다면 5대 강국, 이게 여섯 사람인데, 하나 빼면은 다섯이죠? 하나는 빠져야 돼. 왜? 에스겔이 그것 가 있어요. 선지자가.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게 대표가, 세계 대표가 6명인데, 다섯 사람은 사람 죽이는 살육 기계를 잡았고, 한 사람은 가는 배우되고 하나님 종이란 말이죠. 그 합하면 여섯이죠. 요 답이 이사야 19장 18절에 다섯 성읍이 있는데 중앙지대 한 구원적에서 그 다섯하고 한 구원자 여섯 명이에요. 지금 세계는 유엔에서 5대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8장 보면요, 아람 에브라임 나오죠. 아람이 준공이거든. 그 8장에 아수르 가면서 아람 에브라임 잡아갔어요. 그 유다의 이사야 둘째 아들 태어났잖아요. 이름이 마엘살 하스바스야. 그 순인데 그 애가 태어나서 아빠 하기 전 1년 전에 벌써 65년 돼가지고 잡아간 것이 이사야 7장 9절에 유다를 치고 들어온 원수 아람 에브라임은 치고 들어올 때부터 65년 안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한국이 유다인데 우리를 치는 것이 그때 북한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용역국가로 쓰이는데 1910년도 한일합방으로 우리가 일본에 넘어가서 36년 추발했지요. 그 45년 8.15로 해방받았지요. 그 참해방이 아니요, 임시요. 참해방은 65년이 돼야 돼요. 그래서 1910년 더하기 65는 답이 나와. 75 맞죠? 75년도에 우리나라는 이사야 7장 8장대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진리 해방, 영적 해방. 근데 눈으로 못 봤지만은 하나님이 징조를 줬어. 징조. 북한이 망한다. 중공이 망한다는 징조가 처녀잉태요. 엄청 큰 징조죠? 예? 성탄절이요, 성탄절. 성탄절 다 믿죠? 그럼 성탄절이 뭐냐? 징조요. 뭐, 누가 망하는 징조인데? 누가 뭐 시집가 장가가는 거야? 아니야. 공산당 망하는 징조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뉴스 나가고 방송 뜨면요. 세상에 다 뒤집어져 버려요. 올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성탄절 우리 구주 나신 날 그럼 했지 앞뒤를 몰랐어요. 이사 7장을 몰랐다니까요. 예? 이사 7장, 8장, 9장 알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연대를 손도 못 댔어요. 65년 있어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이 지나가니 학생들도 지나가는 거지.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딱 걸려. 65년이 뭐예요 도대체? 65년에 우리 원수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때는 아하스 왕 때는 그 해에 망했어. 그 해에 열왕기하 심정부 그 해에 아하스가 돈을 보냈어 아수르에게. 형님, 저 아람 놈들이 우리 치고 오는데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금을 많이 받고 뇌물 받고 군대를 보내서 아람 나라 왕 느신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 해에 뭐 65년 갈 것도 없어. 근데 이 예언은 다 시언이거든요. 종말을 지금 보여주고 구하는데 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에스겔서가 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택한 자만 불러드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 죽적이 뭐 수백 가면 뭐 함정 알고 화나가 문제지. 예? 숫자 따지지 말아요. 숫자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숫자는 왕권은 14만 4천 명이고요. 백성은요, 지금 교회에서 얼마 안 나와요. 다 이방에서 나와요. 불신자 중에서요. 그렇게 대표가 여섯 명인데 한 사람 빼면 다섯 명이죠. 다섯 명은 강대 국가, 위성국, 유엔에 가입한 상위 위사 국가, 권리 건세 있는 사람들, 큰 국가들. 그래서 미용불소, 중공인데, 중공은 언제 망했느냐? 75년도 소련에게 망한 것이 이사 8장 4절 5절이요. 아수르가 유다 원수를 잡아갔어. 65년 그 연대 맞춰가지고. 그 신기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와보니 한국이 좋단 말이요. 그 푸틴이가 한국 왔다 갔잖아요. 응? 아, 참 한국 좋다게 참저 기후도 좋고 땅도 좋고 집도 잘 지났고. 응? 야, 이거 내 콘도 했으면 좋겠다. 그 춤이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미 속으로 꿍심 먹어.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내 별장 할란다. 김일성 별장 가봤어요? 산정호수역 별장 지르고 죽었어. 한국의 별장이 하나님 별장이지 너는 손도 못 대. 한 살도 못 산다고 이사 37장 36절에 했어요. 아수르군대가 한국 들어오면요. 18만 5천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 쓰고 버리는 몽둥이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유다 하나님이지. 유다는 창세기 49장 8절에 원수목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원수목을 잡을 것이요. 그 예수님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 다윗도 유다 지파. 그래서 골리앗 잡았지요. 모세는 애굽 잡았지요. 스룹바벨은 바벨론 잡지요. 그렇게로 다니엘이가 바벨론 가서 3년 기도하고 바벨론 왕에게 절 받았어요. 왕이 꿈을 꿔 잊어먹었어. 그 다니엘이가 왕이요. 이렇게 됐네요. 아이고, 너 하나님 참신이 우린 가짜다야. 그 다니엘 6장에, 다니엘 3장에 도라평지에 우상을 세우되 66규비 세워놓고 절하라 그랬죠. 근데 다 하는데 다니엘 세 친구 안 하는 거예요. 왜? 3년, 전 3년 기도에 응답받았잖아. 그럼 오늘 전 세계가 전부 우상숭배, 영적 우상숭배, 공상당 따라가고, 다원론 따라가고, 한국교회 9개 교단이 다원주의,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마귀도 신이라는 거예요. 알라도 신이다. 조용히 봐서 그럽니다. WCC 의원들이 순복음 가서요, 그 영접하고, 알라도 신이라는 거야. 하나님도 신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신은 신이, 악신이지. 마귀 신이지. 그 불교도 구원 있다. 그 목사 입에서 말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요. 넘어가서 영이. 영이 취하면요, 술 먹으면 허술하죠? 그럼 술 먹으면 하고 말하면 안 돼요? 술 깨거든, 말해, 술 깨거든. 술 먹고 술 취득하면요, 니날술 사준다. 그래, 당장 답이 나와. 너술 사줬어? 안 사줬거든. 그 취해서. 그술 먹은 사람은 개라. 그 가만 놔둬. 술 깨만 말하자고요. 예? 그럼 세계는요, 다 취했어요. 언제 말하느냐? 5개월 때술 깨우러 가야 돼. 그 흑암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수레바벨 머리돌만 못해요. 그래서 철장 권세 나가면은 다 박살 나는 거예요. 그 세계는 지금 예언 안에서 숫자가 나와. 여섯 사람, 하나는 말세종, 다섯 사람은 사람 죽이 기계 잡았고, 그러면은, 이 8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거 재앙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잡혀가는가를 알려줘야 돼요. 그 에스겔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데려가. 머리콤을 딱 잡고, 응? 하나 힘도 세다 머리 털 잡고 내가 안 빠지고 예루살렘 갔느냐 말이에요. 사도 요한에는 하나님 붙들고 보좌까지 갔, 보좌까지. 예? 하나님이 좀 신비하다고요. 몸은 땅에 있는데 영으로 간다고, 영으로. 여러분도 밤에 꿈꾸지요? 그럼 꿈꾼 대로 그 미국 꿈꿨어요? 갔다 왔어요, 미국에? 아니지, 정신 세계에서 갔다 왔지. 그 꿈꾸다 오줌 쏟았죠. 이, 오줌 쌌잖아, 아래. 꿈꾸다 정신이어서 오줌 싸. 애들요, 아침에 자고 나면 완전히 막 요덕에 가면 한강같이 젖어 있거든. 그러면 엄마들이, 야, 이리 와, 이리 와. 키작을 덮어쓰고 이웃집에 소금을 꾸러 가야 돼. 왜? 소금 꾸러 가면 벌써 알고는 이 오줌 싸구나. 소금을 주면서 돌아갈 때 이걸로 짝대기로 키작을 치면 애가 깜짝 놀라 자빠져버려. 그러면 오줌 안 싸. 그병 꽂히는 거야.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그게 처방이야. 오줌 싸봤지요? 어릴 때. 키작 더벅서 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죄 때문에 잡혀간 알아라. 그 외치라. 그렇게 백성들 안 들어요. 성전 안에 우상이 꽉 찼는데 그것도 북쪽 우상이야. 북쪽 우상. 남쪽이 아니고 동쪽도 아니고 북쪽 문에 가니까 우상이 꽉차 있다는 거야. 그 무슨 뜻이냐? 구약은 표면적이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여긴 동방이요. 소련은 북방이요. 미국은 서방이요. 이건 동방이요. 방이 좋아요. 여러분들 집 지으면 방세 개지요. 큰 방, 작은 방, 새 방. 응? 하나님도 에덴을 지었는데 방이 네 개야. 조는 방 있고, 잠 깨우는 방 있고, 그래. 지금 몇 시인데 조는 거야, 지금. 나 설교 하지 말래 말이지.
그래도 해요. 자, 지금 예루살렘이 동방인데 마귀가 북방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 마귀가 온통 이 땅에 꽉 차버리죠. 붉은 용이. 왜? 에덴 동산 아담 잡아먹고 이 뱀이 용이 돼가지고 용은 영의 세계 악이기 때문에 땅이 필요 없고 경계선이 필요 없어요. 이 영적 사상은 사상 전제지요. 뭐땅 빼기 전쟁 뭐 38세는 필요 없어요. 공산주의가 남한에 와 있어요. 그 민주주의도 북방에 있어요. 이제 해체 모욕하면 다 모이는 거예요. 해체 모욕 그게 5개월인데. 그러면 북쪽에 가니까 예, 북편에 투기 우상 하나님의 제일 싫은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북쪽 문에 있더란 겁니다. 그 북쪽이 뭐냐 이거 북쪽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 오늘 저녁에 북쪽에 대해서 북방에 대해서 자 봐요. 3절에요. 8장 3절에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고 에스겔 머리털을 잡아서 하나님이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하나님 보여주려고 북쪽 문에 갔어요.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박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우상의 자리가 북쪽 문에 있더라. 오늘 세계는 사방이지요. 오늘 공산주의, 칼 마크스, 나팔 네개 불어서 땅 3불 불탔지요. 저것이 영적 우상이요. 육자벽이요. 그렇게 계시록 10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한 마리 나왔죠. 그 머리가 몇 개요? 7개. 일곱 머리는 17장 해석에 나와 있고, 일곱 나라라고. 근데 생김새가 입은 사자 같고 무자비하지 또 발은 곰 같고 또 껍데기는 포범 같아 아주 지독한 짐승인데 국가요. 근데 용이 그 짐승에게 건세를 줬어. 42달 동안. 그게 용은 600이고 그 짐승은 60이고 그다음에 11절에 보면 땅에서 또 새끼와 같은 짐승이 나왔고 거짓이 목사야. 그 공산당 목사 6, 공산당 정권 60. 그다음에 저 할아버지 용그 666이 짐승에 펴요. 앞으로 그거 안 받으면 매매 못하고 못 살아. 3년 만 동. 거기 계시록 13장에 누구든지 짐승의 표안 받으면 장사도 못하고 백업도 못하고 매매를 못해. 그날이 와요. 거기 가면 다 죽어야 돼요. 구원이 없어요. 그 죽적이 모으는 쓰레기장인데 아마겟돈에 불탈 것이요. 거기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때 만나 잡고 예언의 등불 들어라는 거예요. 그 에세겔서 다 밝혀야 돼요. 그 우리 세일 교단에서 예표 시대에서 다 떨어져 버리고 순회 시대는 여기밖에 없어요. 한 재단, 중앙재단에 한 구원자. 그 세일을 말하고 근데 세일을 잘말안 합니다. 문재선이나 김학봉이나 세일 선거를 안 불러요. 왜? 그거 부르면 들통이 나거든. 그렇게 안 불러. 그리고 찬송 불러요. 맞죠? 문재선이 세일 선거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를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 도덕질에서 쓰는데 그 탄로 나쁘려면 그만 목사 못해. 교회 문 닫아야 돼. 그래서 도둑놈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인데 나보다가 먼저 온 자는 절도 강도를 했어요. 그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도 먼저 온 자는 율법주의거든. 율법주의인데 예수를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오는 그 도둑놈들이요. 마귀한테 가버려서. 그러면 예표종은 순을 내는 예표요. 스가랴 3장에. 그 순이 나왔다면 예표에 따라와야 돼. 안 따르면 너 도둑놈 절도 강도. 그 문서에서 도둑놈이요. 기마포기도 왜? 나보다 하는 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증인의 권세를 줬어.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에게. 그 우리 권세재단인데 여기 안 오면은 우리 먼저 온 사람 다 절도 강도예요. 그 우리 74년도에 이 학계서로 세워진 재단이고 그 전에 있던 사람들 65년 뭐 이때 김하복 이 사람 다 도둑놈들, 말씀 도둑놈들이에요. 예?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요. 그 북편 군대가 문제인데 이게 족보가요. 북방의 주인이 누구냐? 용이요. 뱀이요.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뱀을 저주했죠. 너는 배로 다니고 흙만 먹고 살아라. 했죠? 근데 이사야 65장 24절에 뱀아, 너는 흙만 먹고 사자는 풀만 먹고. 그 지금 사자가 고기 먹어, 풀 먹어. 고기 먹잖아. 뱀도 고기 먹잖아. 근데 새 시대 가면은 사자는 풀 먹어야 돼. 고기 못 먹어.
그래서 이사 11장에 사자도 곰도 양도 한 우리에서 뒹굴어 안 잡아먹어. 그럼 사자가 양 보고, 야, 너 팔자 곤쳤다잉? 옛날 같으면 다 잡아먹는데 하나님이 먹을 마음을 안 줘서 못 먹이고 같이 살자고 서로 장난치고 놀아요. 또 애들이 또 독사고로 손을 집어넣어. 그 독사도 참 세상 좋아졌다. 옛날 같으면 까불어 깨무지만은 하나님이 못 깨물어서 나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나 흙만 먹는다. 안 깨물어. 그래서 애들이 독사하고 장난친다 그래서요. 그런 세상 오고 있죠. 거기 가려면은 북편 군대를 이겨야 돼. 그럼 아담은 뱀한테 넘어갔어. 그 뱀이가 북편 군대에 북편 정권을 잡고 있어. 일곱 머리 가운데. 이집트가 용의 정권이요. 바로왕이 이집트. 그 일곱 머리는 다 용이 쓰는 거 시대마다. 그 마지막 일곱째 머리가 러시아한테 쏘렸는데 에스겔 38장에 노스, 메섹, 모스코바, 러시아가 예언되어 있어요. 이 북편 고기요. 대장이요. 그 우리는 누가 싸우느냐? 북편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율법에서 제2율법이 신명기인데요. 28장 49절에 모세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서 내가 시내산에 준 율법을 안 지키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다. 그랬죠? 안 지키면은. 근데 율법은 못 지켜요. 사람이 지킬 수, 왜? 선악과 먹은 사람은 하나님 못 따라가요. 뱀 따라가지. 왜? 이미 우리 몸은요, 죽은 몸이에요. 선악과가 우리 몸을 죽였어요. 많이 늙었죠? 그 선악과 탓이요. 그냥 두면 공동문제 갑니다. 예? 공연히 병이 온게 아니고 선악과가 병이라니까요. 만병이 선악과요. 예? 뭐 만병의 근원이 뭐 강결핵한데 강결하는 거 선악과요. 만병의 선악과가 만병이요. 그 선악과 아무 사람 있어요? 한 사람뿐이야. 예수만 먹었어. 다 먹었어. 그렇게 예수가 생명나무라니까요. 그 선악과 먹은 사람은요, 꼭 죽었다 부활해야 돼. 근데 하나님 섬기다 죽거나 예수 믿다 죽거나 하면은 생명의 부활. 안 믿고 죽으면 심판의 부활이요. 그런데 이제는 안 죽고 바로 가는 영원한 복음이 왔다니까요. 그것이 뭐냐? 다시 연이요. 그게 에스겔서를 다 말할 수 있어요. 연대 날짜를. 예? 에스겔 내용. 여섯 사람이 뭐냐? 오뎅오공 뭐냐? 다섯은 뭐냐? 중앙지단은 누구냐? 한 구원자 누구냐? 이걸 바로 찍어서 말하는 것이 수르바벨 사명이요. 그게 우리가 아니면, 제가 아니면은 이 동방 역사 종말론 다 빵점이요. 다 틀렸어요. 다목안 하고 기가 나요. 맞질 않아요. 연대가 안 맞아요. 맞출 수가 없어요. 왜? 예표 중에 안 가르쳐 줄수 있게, 거기 배운 사람이 그거지 뭐, 딴거뭐 있겠어요? 그이 목사님은 성경 9권을 밝혔는데, 그것도 제목만, 내용은 모르고, 나는 거기다가 7권도 보태서, 9개 더하기 7은 얼마요? 21개인가? 22개인가? 몇 개? 16개야? 계산이 그래 나와? 그 선지서가 몇 권이요? 16권이지. 이 목사님 9권, 나는 7권. 밝혔다니까요. 그래서 다 밝혀졌어요. 언제? 74년도에. 그래서 북편 군대가 망하는 멸공 진리. 그럼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모든 성경 내용이 우리 원수는 북방이란 거예요. 자, 에스겔 1장 4절에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죠. 그 뒤에 재림 예수님이 나타나요. 단새 같이 막 불이 번쩍번쩍해. 그 재림 예수, 홍보석 하나님. 그럼 예레미야 1장 13절은 감옥서지 끌어요? 끌어요? 그런데 그 면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남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것이 바벨론 환란 세번 오는 거 예루살렘에. 그 옛날 바벨론은 소련의 그림자요. 오늘의 바벨론은 성경을 소련으로 봐야 됩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에다 일곱 머리인데 우리 기독교 적대 국가인 적기독 국가. 마귀 세력. 칼 마크스 무신론 세력, 신이 없다는 칼 마크스 유물론, 유물사관. 예? 이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대적이라고요. 그게 공산주의를 도와주면 동참자가 됩니다. 공산주의를 때려부숴야 됩니다. 공산주의 손잡으면요, 넘어갑니다. 알았어요? 그게 유다는 손잡지 않습니다. 유다 사명자는. 열지파가 다 손잡고 가도 유다가 건져내야 됩니다. 그 유다 집의 총독이 스룹바벨이에요. 사명이 그래. 주님이 사명을 줘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밥 먹고 죄만 져.
밥 먹고 잠만 자. 밥 먹고 화장실 가, 그거 한번 갔다 와야 돼. 밥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재 짓고, 어? 시장 가서 또 똥감 사도 똥해 먹, 밥해 먹고 똥 사라고 그래. 그게 인간이요. 근데 이 성경은 위선 양식이라. 이 마지막 때 세일 양식, 오레모 포도주 먹으면요, 이 몸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아니, 곤충들도 양식 다 먹으면요, 나비가 돼 날아다녀. 잠자리? 날아다녀요? 가을에 고초 잠자리? 예? 왜 빨개? 왜 빨개요? 그것도 모르지? 세상이 별경이야. 왜, 응? 코스모스는 빨개? 인간 종말에 이 지구는 빨갱이 세상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꽃이 빨갛다고 우리도 빨개 됩니까? 우리는 하얘야 돼. 예수 닮아야 돼요. 그래서 북편 군대만 이기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홈서에도 붉은 군대, 요엘서는 2장 21절 북편 군대, 응? 하박국에도 바벨론 군대, 모든 대선지 소선지라가 받은 묵시가 똑같은데 북방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손잡았다고. 언제 손잡았느냐? 스탈린이가 혁명해서 이겼어요. 응? 러시아 때려 부숴서 니콜라 황제를 쫓아내고 응? 노동자 농민들이 주인이 됐다니까요. 이게 포퓰리즘이요. 이게 북한까지 왔다니까요. 임진강까지 왔어, 임진강까지. 근데 그것이 한강 넘어왔다니까 지금요. 응? 사상에. 지금 국회 싸우지요. 응? 야당도 싸우고 여당도 싸워. 여당도 싸우고 야당도 싸우고 두 집이 다 싸워. 싸움집이야. 복잡해요. 맨날 서로 뜯어먹어 치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싸운 뱀하고 그 싸움이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그러면 뱀의 편이요? 아담 편이요? 아담 편이죠? 예수고 아담이요. 근데 뱀 따라가면요, 뱀의 새끼야.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지옥 보내야 돼. 세제불못에. 그 기독교는 사상전쟁이지요? 교파전쟁이 아니요. 시온사상이나 바벨사상이나, 자, 마귀사상이나 예수사상이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지요? 그 계시록도 사랑하지요? 그 세일을 고하라 했지요? 하고 있어요. 다 시원하라 했지요? 근데 장로교는 안 해요. 안 하고 WCC 한다고, KNCC. 예? KNCC는 관계가 마귀 관계지, 하나님 관계 아니에요. 이미 떠나갔어요. 솔로몬 성전이 집은 건사예요. 7년 6개월 금으로 지었어요. 그 하나님 떠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서 내 집에 도둑놈 들었다고 에세겔에 가보자. 데려가는 거예요. 가보니 성전 북편문에 우상이 꽉 찼다는 거예요. 우상 보고 합시다. 자, 6절에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증한 것이 가스러운데요 입으로는 여와여 하는데 마음은 우상 숭배야 여러분 몸은 교회 다녀도요 여러분 속에 우상에서 탐심 우상이요 탐심 있죠? 그 탐심을 채우려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예? 자기 욕심,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남을 가증스럽게 없어도 있다 그러고 있어도 없다 그러고 이렇게 이중인격, 이중생활, 그게 마귀 역사요. 가증한 일,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예? 따라합시다.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여호와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떠나갔어 솔로몬 성전에 그럼 지금 한국 교회도 스탈린이가 48년도 8월 달에 WCC를 창설해요 그거 들어왔어요 서방에 공산 청년들 70명 데려와가지고 주권을 잡는 거예요 그 WCC 창설 때부터 공산당에 가입해가지고 공산 국가에서 위원장이 6명인데 니코디미가 WCC 위원장이에요 그 공산당 소련의 경찰 두목인데 니코데미가 WCC 위원장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WCC 위원장이 강원여목 참패했습니다. 몇년 전에 그 WCC는 세계적인 교회 협의회이기 때문에
여섯 명이 의원이 있어요. 여섯 명이. 단체 크니까. 근데 스탈린이가 들어가지고 소련에서 공산당 사상으로 기독교 들어가지고 의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중공에서 나왔고요. 자, 그러면 내 성소로 두벌이 떠나갔는데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성전 뜰입니다. 솔로몬 성전인데 내가 본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여러분, 담을 쌓았는데 구멍이 있어. 그 안에 뭐 있는 것 같아. 구멍이 있어. 구멍으로, 여러분 옛날 문구멍으로 방 안에서 밖에 사람만 뚫어놓고 보지, 이렇게. 구멍으로, 어? 보잖아요. 문 열면 축구하니까 구멍 뚫어놓고. 그 애들, 이 집에는 애들이 축발로 구멍, 문구멍도 뚫잖아. 그럼 아버지도 발라놓고 또 뚫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담을 쌓는데 구멍이 있어요. 그 안에 뭐 비밀이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야, 이거 헐어버려봐. 뭐 있는가? 봅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예? 묵시 가운데서 담을 헐어. 여러분 마음에요, 담이 있어요. 나만 아는 비밀. 남이 볼까봐 담 사놓고, 구멍 뚫어놓고 보는 게 오나 안 오나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야, 이거 담 헐어버려. 속이 뭐 들으니까. 속 보인다, 속 보여. 이 아담 후손이 다 담을 쌓아놨어. 죄악의 담을. 구멍 뚫어놓고 자기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생기고 마귀를 좋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죄가 있죠? 다 고백했어요? 언제 했어? 안 하던데 보니까. 고백했어요? 다 했어요? 속이지 마. 구멍 뚫어놨지. 뭐 담을 언제 흘렀어? 죄의 담을 흘려버려야 되는데. 예? 이게 영적으로요, 우리 마음을, 성전이 바로 우리 이제 구약의 성전은 돌로, 금으로, 나무로 지었잖아요. 표면적인 거 예배당을 지잖아요. 신약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요, 에클레시아, 사람이 교회요.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했어요. 성령이 오면은 이 몸이 성전이요. 근데 성령도 한계선 있어요. 성령이 못하는 게 있어요. 예수도 못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어요. 삼위일체가요. 그 삼위일체는 자리가 세 개이기 때문에 그각 자리는 각자가 지켜지 서로 못해요. 그게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자는 성신이 아니다. 성신은 하나님, 성부가 아니다. 이게 삼위일체 그림 봤지요? 아니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볼때 하나님은 성부다. 하나님은 성자다. 하나님은 성신이다. 일체지요. 근데 바깥으로 돌아가면 성자는 성부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성부는 피가 없어요. 성자는 피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못해. 피가 없어서. 그 성자가 와서 우리를 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성자는 성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성신을 보내줘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에 만민에게 성신이 왔지요. 그 성령이 왔는데 성령이 우리 몸에 왔잖아요. 우리 성경이잖아요. 그 성령도 아버지 말씀 없으면 꼼짝을 못 해요. 그렇게 영혼만 구원하지 육체는 썩게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이 몸이 죄 지잖아요. 죄안 져요? 생각도 죄고 말 잘못 죄죠? 그 죄죄 성령이요. 그걸 못 건쳐요. 그 죽었다 부활해라. 나는 영혼만 목욕시키고 간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니 뭐냐? 하나님에는 예수 이름이 아니에요. 성신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삼위가 달라요. 자리가 달라요. 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맞은 사람이 14만 4천 빠져서 그 1번지가 이 구이사 수르바벨 제단이에요. 수르바벨이가 누구 도장 가졌어요? 하나님도요. 학계서 2장 몇 절이요? 23절이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도장은 사복음서요. 그 요한복음 6장 20절에 영생떡을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영생떡은 내가 주지, 인자가. 인자는 누가 인을 쳤다? 하나님이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도장을 가지고 예수가 왔다. 그 예수가 영생 양식이다. 날 믿어라. 영생 얻으리라.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록 주면서, 야, 이제 육체가 하늘로 가려면은 아버지 도장을 가져야 돼. 아버지, 하나님. 졸지 마요! 가장 귀한 거한테 준다. 여기 하나님이니요? 문제에서는 성신이니요? 아니요, 하나님인. 왜? 그건 학계에서는 몰라요. 계시록 모르고. 그 말씀 도둑놈이 남의 거 훔쳐다가 팔아먹는 거예요. 돈좀 벌었는가?
여주 성산 기도원 돈좀 벌었어요? 대구 고구마 장사가 은혜 받아서 돈좀 가지고 기도원 짓다는데, 우리는 누가 돈도 안 줘도 기도원 짓게. 참 눈이 어둡구나. 응? 근데 역사 나면요, 열방 재물 들으면요, 여러분 집에 돈이 차고 넘쳐. 지금은 바짝 말라 거지지만은. 응? 집에 돈 5만 원짜리 다발이 몇개 있어요? 한 다발도 없어? 아이고, 거지야. 그 담을 헐어보니까 기가 막혀. 에스겔도 몰랐거든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죄를 지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알려주는 거요. 자,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내가 누구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묵시 가운데서 성전에 들어가 봤어요. 몸은 바벨론인데 영으로 와서 들어간 게 거기 뭐가 있어요? 성신이 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꽉 찼다, 마귀가. 예? 봐요. 따라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그림을 그렸어. 뭐, 황충이 그린, 무슨 메뚜기 그린, 뭐, 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모든 곤충들. 잠자리 그림, 하나님 성전 안에다가, 복 달랐고. 이게 귀신이죠? 불교는 살생유태기요. 불교의 핵심 명제입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석가모니가 가르친 교훈이 이 지구에서 제일 귀한 게 뭐냐? 사람이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거야. 내가 최고라는 거야. 그래, 내가 부처가 된다 이게. 성경은 아니야. 성경은 예수가 최고야. 우리는 죄인 괴수야. 정반대란 말이죠. 예? 그래서 불교 사람은요, 이도 안 잡아먹어. 온몸에 이도. 몸에 겨울에 가만 끼가 있잖아요. 이게 씹어 먹잖아요. 톡톡 터지라. 그것도 못 먹어. 왜? 살생유태기라. 빈대도 못 잡아먹어. 근데 중이 고기 맛보면요, 절에 고기 없잖아. 빈대 다 잡아먹는데. 몰래 몰래. 예, 피 맛을 보면요. 요즘은 뭐 중이 뭐 서울 시내 나오면 뭐 돼지고기 삼겹살 사 먹고 다 하잖아요. 술 마시고 올라가서 언제 그랬네. 예? 그 사람은요 선악과가 와서 다 버렸어요. 몸이 못 써요. 썩어야 돼요. 근데 세일만 들어가면요 썩은 송장도 일어날 판인데 살아 있는데 왜못 일어나냐? 그렇게 아벨도 일어나고 순교자 일어나고. 우린 동고종이 돼가지고 일어난다. 그게 하나님 마지막 코스가 에스겔 37장에 이 마른 뼈들아 말씀을 먹어 먹었더니 큰 군대가 돼서 그 생기 줘서 북방 싸우고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북방을 치고 이 땅에 세실이 이룬다고요. 근데 이게 장로가 보세요.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에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장로가 뭐고요? 교회 목사 장로 대제사장들 그 지도자들이 우상 앞에 우상을 앞장섰다 이 말이에요. 우상 섬기는데 장로들이 우상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오늘 KNCC 목사들 9개 교단에서 뭐 합니까? WCG 좋다 이게요. 다볼일 좋다 이게요. 여러분 스탈린이 만든 WCC 오늘까지 14총회 했는데 70년 동안 이거 사탄 단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저들은 하나님 여러 분이라는 거예요. 일언론인데 다원론이라. 마귀 소리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내가 참신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WCC는 둔다 이게요. 둔다. 다른 신을 뒀다 이게. 그것이 이해 못 하잖아요. 왜? 그게 뭐 사랑은 사랑인데 포용주의라나? 사랑이 철철 넘쳐서 마귀도 사랑했다 이 말이요. 예? 그래서 이 70이 장로가 있는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로가 기도거든요.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게 솔로몬 성전의 우상 축제라. 우상이 모여서 예배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 오늘로 옮겨지면은 다시 하는 지금 한국 교회는 뭐 합니까? KNCC 하는 거요. 저 종로호가의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모이면은 한국 뭐 잘했다고 기념합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죄를 맞았는데 신사 참배하겠는데 뭐 기념할 게뭐 있다고 기념관을 지어놓습니까? 말안 되지. 사울왕이 아말렉을 치고 오락했는데 아말렉 안 치고 오면 자기 전쟁 이겼다고 기념비 세웠죠. 이 나쁜 놈이야. 도둑놈이야. 그 하나님 버리고 다윗을 세웠다고요. 우리 한국교회 요 기념할 거 없어요. 죄만 졌어요. 예? 38년도 지금부터 78년 전에 장로교 27회 총회 홍태기 총회장이 신사참배했다고요. 그 총회에서 결정 지어서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왜 우리는 일본과 싸우면 망하니 일본이 하란 하자. 이게 뭐냐면은 정권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동방요배하고 교회에서 예배되기 전에 일본 태극기 절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기청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KNCC, WCC 가는데 우리는 반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지, 우상 안 된단 말이죠. 그 북방이 뭐냐, 북방 군대가 지금. 자, 에스겔이가 받은 북방이 어디냐? 예레미야가 받은 북방에 대한 똑같은 거요. 그러면 잠깐 이사야 14장 봅시다. 바벨론이 북방인데, 야곱이 회복받을 때에 북방과 이겨야 돼요, 싸워서. 14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제 재림의 야곱이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고토가 에덴 동산이요. 그럼 에덴 동산 가려면은 바벨에서 나와야 돼요. 그 바벨이 누구냐? 북편군대요. 다 지나갑니다. 12절에요. 저 바벨론이 이제 70년대 망하는데, 너 아침마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 천사 타락이 아니에요. 바벨론 임금이요, 임금. 그 뒤에 해석이 나와요. 너 아침마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이게 계시록 8장, 9장이요. 8장은 스타린장이고, 여기 이사야 14장 29절, 30절에 보면요. 여기 뭐가 나올까요? 31절. 북방 연기, 북편 연기. 그 연기가 북방에서 온다. 이거는 후초부 연기요. 계시록 9장이고. 그러면은 13절에요. 그러면 계명성, 바벨론의 아침의 아들, 새벽별인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스탈린과 신학성이요. 그 타락이 돼가지고 정권을 잡았어요. 그것인데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 공중 권세 잡은 용이요. 용이 짐승 권세, 짐승이 공상당 일곱 주물인데 내가 북극 집회 산 위에 좌정하리라. 북극이죠. 그럼 솔로몬 성전의 북쪽의 우상,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이 북극의 정권이 나와요. 이게 바벨론 정권이에요. 그 이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싸워야 돼요. 그래, 물러가라 붉은 세력, 오늘부터 멸한다. 근데 세계는 다 따라간다고요. 우리만 안 따라가. 왜? 우리는 이 19장의 중앙지대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 갈 길이 있어요. 재림주 만나러 가야 되지. 공상 따라가면요, 수성통치 빠져버리는 거예요. 함정에 빠져요. 하와가 뱀 따라가다 죽었죠? 알파. 이번에 공상당 따라가면 오메가 죽어요. 계속 13장 빠지면은. 그러면 소련이 이 땅에 나올 때에 그 그림자가 바벨론이거든요. 셋째 짐승. 그러면 소련은 일곱째 짐승인데 똑같은 짐승이에요. 용의 권세 받았는데. 그래서, 북극의 자리를 잡은 정권이 마귀 정권인데 북쪽을 조심해야 돼요. 북쪽. 예? 북쪽. 그 평양의 북쪽이요, 남쪽이요? 북쪽이잖아. 북방 정권. 자,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리라 하도다. 그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뭐냐? 용이요.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해. 이걸요, 장로교 신학에 보면, 조직 신학에 마귀가 무엇이냐? 마귀가 뭐요? 목사님, 마귀가 뭐라고 조직 신학 나와 있어요? 장로교 조직 신학 말이요. 마귀가 뭐냐 말이야. 마귀 우리 대적인데 이 원수를 알아야 이길 거 아닙니까? 지피 지기자는 백전불태야. 내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겨요. 적을 모르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냐? 장로교를 몰라요. 천사 타락 마귀 아니에요. 천사가 타락해 마귀했다는 성경 구절에 보면 보상금 얼마 줘요? 3억. 올라가서 3억이에요 이제는. 현찰 3억. 성경에 천사가 타락해 마귀했다는 성경 구절 찾으면 3억 줘요. 최대 강의가 준다고요. 묻고 나서요, 통장에다가 줄렸고.
근데 아무리 강구해도 안 오는 거 없단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으면 그런 제 문제를 낼까요? 내가 좁쌀 영감인데? 예? 없으니까 문제 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걸 잘못 믿은 거예요. 소아론 목사가 한국의 초대교회의 조직신학 목사인데 미국 가서 배워왔어요. 내가 구약 사기를 가렸어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는데 그 마귀가 아담의 가정에 들어와서 사락바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은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용을 잡아보니까 용아, 네가 천사 타락이냐, 네가 예뺌이냐, 나 예뺌이요 이렇게 하더라고. 용을 잡으니까 난 천사 아니요 그래요. 근데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천사도 지위를 안 지고 타락하면 심판대에 가둬둔다 했어요. 천사는 마귀 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뱀을 만들 때 너는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간사하고 강교하고 가증한 짐 들짐승 뱀이라고 만들어놨고요. 하나님 만들 때 쓸려고 들어서고 버리려고. 예? 그게 이 예배 마귀 사탄이가 제일 불쌍하고요. 일을 많이 했는데 세세 불못 가서 고통받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야 고맙다. 네 덕택에 왕권 받았다. 네가 왜안 따라해? 네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야곱을 찔러서 야곱이가 만시장이 되어도 하나님 보상으로 보상 갚아주니까 네 때문에 왕권 받고 상급 받고 살판 났다. 그 마귀가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그 삼이 크면요 용이 따라와서 우리 집도 용이 있고 여러분 집 용이 새끼 있어. 용 엄수함 손들어 봐. 용 없으면 그 왕권 안 나옵니다. 용이 찔러야 왕이 나와요. 저 뒤쪽에도 야, 용이 있어 집에? 몇 마리 있어? 도망갔어 지금? 도망 못 가요. 용은 쇠사슬 묵을 때까지 따라다녀야 돼. 이 세계에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용과 싸우는 교회요. 예배도 용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자꾸 졸음하죠. 그 용이 와서 감동하는 거예요. 아, 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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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아. 이렇게 떠드는데 졸이 뭡니까? 그치? 용은 참 재주 좋아. 아무리 떠들어도요, 졸이 오는 거야. 취해서 영적으로. 분명히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취했어. 말씀이 좋으면요, 용이 못 덤벼들어. 마귀는 말씀을 제일 더 겁을 내. 예수님이 기록됐다 하면 마귀가 도망가 버려. 근데 기록들을 모르면요, 마귀가 막 달려붙어. 죽은 강아지에게는 파리가 쑤시죠? 그 살아있는 개나 소는요, 파리가 왔다 가. 조금 먹고 가는 거예요. 왜? 소가 꼬리 딱 키면 가지. 그 죽은 소는 꼬리 못 치잖아. 그 마음 놓고 뜯어먹는 거지. 그 영이 망가지면요, 자나 깨나 존다. 성경도 안 보고. 그게 영적 흑암이요. 제일 불쌍한 게 뭐냐? 흑암을 못 뚫린 거지, 불쌍해. 돈은 없어도, 무식해도 흑암만 뚫으면요, 대장이 되는 게 대장. 응? 흑암 뚫고 나가도다. 우리 세일 교단가가. 세일이 뭐냐? 흑암 뚫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북극 집회 자정한 것이 아침에 아들 계명생이 스타린이요. 그 스타린 장인데 이것이 31절은 후처부장이고 그래서 두 가지 흑암이요. 낙하망치로 타도하는 것은 공산당 혁명이고 평화공조는 58년 3월 18일 여기 14장 31절에 북방 연기란 말이요. 이 연기를 피하는 길이 하나의 시원을 세운 것이 19장의 중앙재단 한구원장.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뭐냐? 천사 타락이 아니고, 그게 장로교 조직신학 권칙이 많아요. 예? 오늘 이 목사님들 물어보고 물어보세요. 목사님, 마귀가 뭐냐 물으면요. 이사 14장 대진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걸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천사가 타락해 마귀 됐는데, 성경 구절은 이사 14장 12절에 써놨어요. 그 이거 보니까 계명성이 천사가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무슨 천사가 몸이 있고, 천사가 죽음이 있고, 천사가 북극 나라 세웠어요? 아니요. 이거 바벨론 국가요. 근데 잘 몰라가지고, 이거 하고, 한 군데는 에스겔 28장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건축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너는 에덴 동산 같았다. 보석으로 집을 짓다. 그걸 말하는데, 그것도 천사로 보는 거예요. 그다 틀렸어요. 그 마게논에 대해서 틀렸어요.
장로교 조직신학이 틀린 게 많아요. 타락론도 틀렸어요. 아담이 선악과 먹고 영이 죽었대. 거짓말이요. 육이 죽었어요. 그러면 영이 죽었다면은 육은 왜 죽다? 영과 육은 다른데, 선악과 먹고 영이 죽었다면은 육체는 뭐 복숭아 따먹었나? 성경에 복숭아 먹지 말라 했어요? 복숭아? 그때 무슨 교회야? 응? 감람나무 교회야? 전도관에서 복숭아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다며? 그 조작한 거예요. 성경에 무슨 복숭아가 선악과에 나오지? 선악과가 빨개? 네가 봤어? 빨간지 하얀지? 선악과 먹지 말라 했지? 복숭아 먹지 말라 했어? 그래서 전도관은 복숭아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어. 그 내가 다 먹었잖아. 예? 자, 이거요. 이 심각한 문제요. 선악과는 육이 죽는 법이지. 그럼 아담이가 903살 죽었어요? 늙어 죽었어요? 병들어서? 왜? 선악과로 정령 죽으리라. 근데 영혼은 안 죽었어요. 죄는 져도 양껍데기 덮어서 사는 거요. 그 구약의 법이 다섯 개지요? 벌써 여섯이에요? 그러면은 구약의 법이 다섯 개지요? 선악과 육을 죽이는 법이고, 혼혈금지법 장가가지 마. 피가 얻으면. 그 영이요, 육이요? 육이죠. 그 방주 타는 거 영이 타서 육이 타서. 육이 탔지. 할례는 남자만 받죠? 양피를 베는 거. 육이요, 영이요? 육이죠. 율법이 육이죠? 다섯 개. 근데 다섯 개 법은 우리 남편이 아니야. 여섯 번째 예수가 남편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자가 예수 만났죠? 예수님이 생수 주세요. 남편 데려오라고 했죠. 그 여자가 물컥해서 난 남편 없어요. 그렇게 구약에 다섯 개는 남편이 될수 없어. 그 여자를 죽여버렸어. 영생 못 줘. 그 예수님이 내가 네 죄를 위해 죽어줄게. 내가 네 남편이란 거예요. 알았어요? 이번에 요한계시록에 예수는 남편이라고 한장 읽거든요. 읽어봤어요? 이거 말하는 목사 나밖에 없어요. 나 요한복음 4장 찾아봤잖아. 다 주석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존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요. 남편 다섯 명, 첫째는 기생 남편, 뭐또 부자 남편, 뭐 사장 남편 이렇게 써요. 들어봤죠? 들어봤죠? 거짓말이요. 조작한 거요. 하나님이 무슨 그런 남편이야? 하나님이 남편인데 예수 갈 때까지는 다섯 명이란 것은 다섯 개 법이 지나갔다 그 말아요. 그러면은 계명성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천사라 하는데 아니란 것이 뒤에 해석이 돼요? 천사가 몸이 있어요? 그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17절에요. 자, 세계를 항복케 하며 성읍을 파괴, 이게 스탈린인데요.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18절.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자, 자본주의 국가의 왕들은 다 왕릉 있죠. 그 스탈린은 무덤이 없어요. 왜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무덤을 쫓아내서, 그래서 후처프가 스탈린 시체를 불태웠어요. 스탈린 53년도 죽었는데, 후처프가 정권 잡고 자기 선임자 스탈린이 무덤을 파서 뼈다귀를 하장했어요.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후처프는 더 나쁜 놈이야. 거짓평화로 세계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57년 됐다고요. 19절,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봐요. 세계 왕들이 많지만요, 통치자가 무덤에 쫓겨나서 스탈 한 자였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걸 천사라 한다. 천사가 무덤도 없는데, 천사는 몸도 없는데, 그걸 가만히 둬야 돼, 싸워야 돼.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막히면 뭡니까? 요거 대주거든. 이렇게 봅시다, 앉아서. 그럼 천사가 무덤이 있습니까? 천사가 몸이 있습니까? 없다 해죠. 그러면 이거 아니잖아요. 틀렸잖아. 근데요, 영혼이 구원받던 천사가 뭐 마귀가 몰라도 괜찮아요. 천국문에서 네 마귀가 묻지 않고 그냥 예수 이름 들어보내. 그렇게 은혜 시대는 성경을요, 10%밖에 못, 10%. 응? 10%만 믿어도 예수만 믿어도 가는 거요. 그 나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새 시대는요, 예언을 다 밝혀야 되기 때문에 순금등등 되어 가기 때문에 예언서 본문을 읽으면 알아야 돼. 알아요. 읽어서 나는 내가 배운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 그 갖추신 게 아니에요. 그냥 바벨론 읽었어요.
우리 시대 와서 74년부터 이 예언이 햇빛같이 밝아졌다니까요. 내 혼자 그런지 여러분도 들을 때좀 밝아지는 것인지 모르겠네. 밝아지는 것 같아? 밝아졌어? 그딴데안 가요? 갈지 모르지? 안 간다고요? 들어갔는데 이 안신영 씨는 순복음 갔잖아요. 그왜 갔나 물어봤더니 최 목사는 부자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난 부자 들어간대. 그래서 순복음 부자교회 갔다고요. 그 사람 돈이 소원인 같아. 좀 있으면 돈 들어오는데 지금. 그다음에 19절 봐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의 둘레산에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자기 땅을 많게 했고 스탈린 자기 땅 5천 명 죽였어요.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천사가 백성 있어요? 천사가 나라겠냐고요? 천사가 북극에 나라 세웠어요? 아니죠. 북극 나라는 러시아잖아. 확실하죠? 이게 바벨론이요.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히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어다. 그 소련은 없어져요. 멸공진리요. 소련에서 우리 앞에 와요. 우리가 북진하면요. 옷다 벗어 던지고 수리바벨 앞에 와서 셋이 더 가서 백성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7장 9절이에요. 알았어요? 우리 재단이 세계 대표입니다. 애굽땅 중앙재단이에요. 한 구원자. 근데 다섯 성읍에 나와서 5대강국이. 그래서 71년도 다섯 대까지 우리 74년도 집어넣고 나왔잖아요. 이랬습니다. 중국이 쫓겨날 때는 예표종, 그렇게 이 목사님이 사명이 돼서 나왔고, 다시 중공이 들어갔다가 우리가 지대놓고 다섯 성읍에서 세불 빠질 때 그때 중공은 소련에게 잡혀먹은 게 75년도예요. 신기한 겁니다. 중국은 들어갔다 나왔다고 두번 하면 끝나, 사명이. 예? 그래서 우리 예표 시대에, 순회 시대에 승기를 이루기 위해서 이 우리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인데요. 자, 26절 봅시다. 아,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따라 합시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 성경이 뭐요? 하나의 경영이요. 아버지 뜻이요. 성경대로 이루신다고요. 그 본문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고 믿어야 되죠? 그러면 러시아가 망했어, 안 망했어? 망했죠, 75년도에. 은빛 십자가 붉은 깃발 꺾어졌잖아. 예? 북한도 중공도 망했죠. 75년도에. 그것이 이사 7장 9절에 65년에 망한다는 거예요. 또 따라 합시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내게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폈었은즉 누가 내게 그것을 돌이키라. 하나님이 바벨론 소련을 몽둥이 쓰려는 사람을 꺾을 수 없다. 하나님이 종에 가야 된다. 그래서 수르바벨 머리 뜯어준 거예요. 그 스가랴 4장 7절에 수르바벨 머리 뜯으면 태산이 평지돼요. 그런데 문제는 공사나 칼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탈북하면 돼. 그렇죠? 그거 나오면 돼. 그런데 연기는 못 피해. 그러면 오늘 소련의 정권은 계율 정권의 연기란 말이요. 그것이 31절인데 30절 봐요.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은 자본주의인데 남방인데요 다 소멸되게 되도다. 자본주의가 먼저 망해 공산당에게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연기가 북방이요 동방이요 동방은 독수리 동방은 술바벨 있고 북방 연기는 러시아인데 후초프인데 왔는데 그 항오를 떨어져 향하는 자 없는지라. 따라 합시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공고한 사람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공고한 사람. 세상 의지하지 않고 믿을 게 없어. 공고해. 사람도 못 믿어. 교회도 다 틀려서 이 말씀들을 모르니까. 그래도 공고한 사람이 모은 것이 14만 4천 명이에요. 공고는요, 세상 의지할 게 없어요. 성경만 의지한 사람, 공고한 사람. 그래서 에스겔 8장에 북쪽에 하나님 성전 안에 가니 북쪽에 우상이 꽉 찼더라. 그게 뭐냐? 오늘 WCC단 말이에요. 이 구약은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 그림 그렸는데
신학은 이면적으로 사상, 생각, 탐심, 마음속에 여러분 꿈꾸는 거, 마귀하고 마귀 들어올 때에 자꾸 뭐 탐심, 세상 사랑하는 거, 돈 버는 거, 그렇게 끌려가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다 잘라버리고 오직 기록되어 있으려면 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만 쳐봅시다. 십장성 갑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뼈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몸새힘 주어 용기 있게 저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 복음 전파할 때 모든 원수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뚫고 나가 안식 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원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뱀이가 이 땅을 먹어서 용이 돼서 6000년 동안 사람들을 많이 죽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 사람에게 붙인 것은 예수님 보내주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사랑을 주시려고 선한 모라고를 하셨나이다. 이제 말씀을 읽고 깨달아 싸우니 아무리 뱀들이 바벨론이 7마리가 우리를 유혹에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 같이 기록된 대로만 갈수 있는 남은 종들 만들어 주시고 말씀 받아 먹고 변화가 되고 구름 타고 갈수 있는 남은 알맹이 알곡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북편에서 우상이 꽉 찼는데 오늘 WCC가 소련을 중심해서 다원주의로 온 세계를 속이고 있나이다. 수르바벨이 머리돌아면 살릴 길이 없사오니 우리 중앙계단 수르바벨 재단에서 병의 기둥이 나와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예수님 신부가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바쳐진 손길도 복 주시고 열매되도록 하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